확실하게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, 확실히. 이게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내 생각을 좀 가장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지 않나? 막 새로운 사람들 계속 만나러 다니고 그 사람들 얘기 듣고 이런 게 재밌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아직은 뭔가 좀 그래도 설레는 것 같긴 하다. 같은 일이지만 매번 다른 것 같아. 뭐 그렇기도 하고 내가 느끼고 보는 대로 영상에 담을 수 있으니까. 저는 누군가에게 제가 느낀 감정을 공유하는 걸 좋아합니다. 지금도 좋아하는 노래, 영화, 사진들의 공유하기 버튼을 자주 누르곤 하죠. 이 노래가 꼭내 마음 같아. 이 영화 꼭내 이야기 같아. 매체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시리아, 내말 이해돼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감정을 100% 전달하기란 쉽지가 않죠. 저는 머릿속에 그려둔 날씨와 온도, 소리, 기분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표현하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제 감정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죠. 조각들을 하나씩 이어붙이고 그날의 느낀 감정과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어 보니까 결국 저한테는 가장 큰 추억으로 남더라고요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저는 앞으로도 이 직사각형 도화지 속에다가 많은 것들을 담으면서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.